무한유물 중복 불가. 뭐 일단 필요한 건 다 먹자. 감정의 조각, 검은 별, 고기, 차 세트, 박제, 바이러스, 구상, 주머니, 뿔, 금강서, 돈, 그릇, 노상목. 두 번째 줄부터 먹자. 도박치 필요 없고, 돌리 필요 없고, 깔때기, 딸기, 룬축전기 필요한가? 룬축전기랑 저거 냉기고체 먹을 수 있지. 룬큐브, 룬피... 룬피는 있으나 마나 어차피 카드 못 쓰니까 상관없어. 와플, 알 필요 없고, 목걸이 들고 하고, 린도 필요 없고, 다마루, 닷, 디스크, 독고, 양상추, 마트로시카, 바지 필요 없고, 망고, 돌 필요 없는데 일단 들고 하고, 팽이도 필요 없는데 들고 하고, 카드, 도자기 필요 없고, 물카 필요 없고, 미라손 필요 없는데 필요 없고, 가면 필요 없고, 방울 필요 없고, 배, 쥐. 상점에서 유물 먹는 건 괜찮으니까. 백년 퍼즐 필요 없고, 뱀반지 필요 없고, 병법수 필요 없고, 왕관. 아 근데 어차피 코스 필요 없잖아. 핵은 중복이니까 먹으면 안되고. 혈액, 부적, 삽, 항아리 필요 없고, 달력, 다륜. 낙엽 포션은 쓸 수 있잖아. 물거리. 근데 포션에서도 카드 나오는 건 못 쓸 거 아니야. 모래시계, 스네골, 식권, 바늘, 저금통. 아이스크림 필요 없는데 일단 들고 갈까? 관상용, 얼핵, 염주 필요한가? 염주 필요하겠지? 아니다, 필요 없겠다. 털, 약 필요 없고, 오리, 외형질 안돼. 투석구, 크림, 윙부츠, 윙부츠, 알, 유황, 양성, 숟가락, 잉크병, 점토, 작은 상자, 걸쇠, 비행기, 전경기. 전경기랑 저거 해야 돼. 노래하는 그릇. 순무새인가?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카드 안 쓰니까. 저주인형, 전등, 조개와서, 주판. 가방. 인공물 원래 취향 막아요. 챔피언 벨트 필요하지. 봉대 필요 없지. 유골. 유물로 추가되는 카드는 덱에 들어가도 괜찮으며 종으로 추가되는 유물은 중복 가능합니다. 엥? 네 뭐요, 그래도 사용 불가 아니에요? 캘리퍼스,
화상만 사용하네. 댁에 들어가봤자 화상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주판 걸쇠 더 필요한 거 있나? 깨시 깨시 안 넣을 뻔했네. 깨시 제일 중요한데. 오형으로 체력 먹기. 그 다음에 전투 끝나고 종 먹자. 이거 먹으면 살짝 버그 걸려가지고 아 덱 다 지워야 되는데. 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갑시다. 덱 영상 카드 픽 금지. 종 먹자. 종 중복 아니죠 지금. 아 뭐야 아이 버그. 여기 뭐 그러니까 돈 벌어서 상점 가서 유물 먹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포션이랑 신속 포션 적어줌. 주판 봉사주는 부적이 많았습니다. 내 심장 클 되나? 어 밀집 포션 괜찮네. 슬더스 M 유물이 잘 떠야 되는데 거지 같은 것만 뜨네. 출석 시 전원 디펙트 무료 지급. 염주 괜히 먹었나? 요것도 상점 유물 3개 구매 미션 되나? 숙제 달령님 그립습니다. 일반 몹 잡아서 2체력씩 꾸준히 먹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심장잡을 800딜 어디서 챙기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깨시포션 깨시포션 있는 거 다 챙겨서 심장에서 써야 돼. 포션 원딜 아 키보드로 해도 되겠다. 디펙트 겁나 세네. 애도 들고 가자. 버프트 딜 나온다. 발굴. 아이 두 번이라 발현된 성낙거빈. 13 곱하기 6. 돌아있는 도움. 이거 열쇠 복사. 화상 안 쓰는 게 유물 이득. 강화 불가는 페널티 아니죠. 근데 고스트도 이득이 아니라서 또이또임. 노 페널티 노 고스트. 노리스크 노리턴. 점토 텅스텐 돌이 다 있으니까 심장 잡을 것 같은데. 뭐야? 5번이지? 단축키가. 오 체력 손해. 이 체력이랑 9골드랑 교환했다 합시다. 4번이네 넘기기가. 그 아직 필요 없고 퍼즐 필요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자. 엔트로피? 이거 아귀 저금통 깨지는데. 저금통 좀 뭐 좀 할까? 저 위 한번 더 가보자. 석재 달력이 거의 1등상 아니야. 와 이거 삼카카 나오면 뒤지는 거 아니야? 부상도 사용 불가. 은놈 잡아야 되냐? 심장은 개시 포션.
깨시 포션 한 개면 90대리니까 한 두 개는 있어야 잡을 것 같은데. 과도자가 큰일이네. 과도자는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막탄. 뭐야, 왜 벌써 관이 나와? 아직 나와야 될 거 더 있는데. 근데 왜 유물 다 뽑으면 나오는 유물을 관으로 만들었을까? 과 강림. 여기서 포션 빼야돼? 어처구니 없이 포션 뺐네. 중요한 포션인데. 이런. 포션 파밍 해야지. 마시거라. 아, 엿박 주워. 씨, 뒤집었다. 뒤집었어. 아, 마지막 한 번. 만겜. 이거 잡을 수 있나? 오케이, 발현해. 답이 없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포션 일단 다 빨긴 할 건데. 디펙트의 모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어둠이
제 체력보다 높아질 때까지 버티면 되긴 되겠다. 놈이는 폭발 포션 던지면 잡죠. 지금 던져도 잡긴 할 건데. 아니다, 못 잡는다. 그옹 스네콕 이름 아무것도 안함 검은별. 아 검별 중첩 안되는데. 관관 화상 사용 가능. 한 장은 있어야 주판 돌아가요. 포션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지러움 때문에 잡을 수 있겠다. 고마워요 어지러움. 오! 깨시 드디어. 이거 잡아도 안 주지 않나? 관 나오는 거 아님? 피귀 관. 아직은 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젠장 희귀우물 다 먹었네. 투석구 필요 없고 결국에 먹어야 될 거는 포션인데. 아니, 연막탄 달라고. 관. 이제 뭐 먹어도 관인가? 윙부츠 한 번 남아있어요. 관관 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관 무작위로 유물을 발굴합니다. 관
희귀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관. 이거 유물 파밍할 수 있으니까 잡고 가자. 유물이랑 포션. 아니 유물은 관이고 포션이랑 저거 체력이. 육각명 나왔으면 기겁했겠네. 슈패스니까 저거 안 깎인다. 오렌지 체력. 아 깎였다. 관종 관종자. 유일하게 사용 가능 카드 넣어주는 착한 친구. 관관 관관관관관관관관 201. 그래도 데카가 딜 넣어주겠네. 이거 방어 못 막을 건데 어떡해. 체력이 버텨줄까? 아 저거 방어도 깎이면서 약화가 들어간다. 약화 들어가는 턴에 강림. 재생 15. 포션 그자 친구가 나왔네. 근데 어차피 다음 상점에 1000원어치 다 포션 살 거야. 야 근데 이거 못 잡잖아. 잠깐만 많게. 깨실 구니까 되네. 사면타도 있고.
다음 상점에서 또 깨시 들고 가지. 아씨, 슈페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면타 있어서 막 잡긴 잡혔는데 창방이랑 심장이 문제다. 연막탄 포위되기 전에 컷버그잖아. 근데 와우, 밀집 들고 와자. 어, 깨시 나왔다. 아 맞다, 엔트로피를 돌려볼 수 있지. 밀집이 낫지 않나? 밀집이랑 깨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리필. 깨시 하나 더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이 매크로 없냐 이거. 아 뭐야, 잘못 썼어. 아이씨 환불해줘. 밀집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밀집이 나을까? 깨시가 나을까? 아시가 더 낫지 않나? 심장은 깨시 두 개가 나을 것 같은데. 더 돌려봅시다. 어? 재생 포션 킵. 어? 됐다. 가자. 한 상점에서 유물 3개 구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서 밀집 쓰고 심장에서는 이거 두 개 쓰고. 네 개 사서 실패. 밀집 깎네. 아, 석재 달력 이렇게 믿음직한 데는 처음이다. 대기 아니지, 영상이니까. 힐 아깝다. 화상만 사용 가능. 어우 세상에. 미션 성공. 류수진열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딱 봐도 성공이네.
돌발 게임 슬더스. 아이고, 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도자 대머리 안 나온 거 다행이다. 산막에서 되게 위험했는데. 근데 산막에서 일반 몹을 거의 안 갔어. 엘리트랑 불 위주로 가서. 그래도 안 나온 건 다행이야. 거지. 하이랜더야 이것도. 대게 같은 카드가 없긴 하지. 대게 카드가 없습니다. 영웅 7. 맞긴 해. 하이랜더.